여기는 더운 여름에 태어난 태양이야. 우리 지훈 씨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. 우리 조영필 선생님이 킬리만자로의 표범 알죠?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약간 더운 여름에 어슬렁거리는 한 마리 호랑이 같은 그런 사주이거든요. 제가요? 네, 두 사람의 궁합을 보면 한 40점 정도 궁합이 나오는 거예요. 좀 놀랐어요. 궁합이 안 궁합이 안 나서? 그래서 아이고 둘이 살라나? 이렇게 막 이렇게 했거든요. 근데 네. 자식이 그걸 보완해 주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는 100점짜리 궁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어머! 그런 사주가 있었다. 자녀가 중요했었네, 이한이가. 복덩어리. 복덩이다. 자녀분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부부 금슬이 더 좋아요. 자기네가 싸울 것도 좀 많이 없어지거든요.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결혼하고 제가 임신했을 때는 정말 맨날 싸웠어요. 지겹도록 싸웠는데 네, 네, 네.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육아에 전념하면서 그쵸.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. 신기하다. 진짜 신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은혜 씨가 아무래도 좀 이 경제적인 부분도 좀 걱정을 하고 계신 네. 거예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오빠랑 저랑 둘이거든요. 네. 근데 저희 집이 뭐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. 둘 다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거의 다 장남인 오빠한테 갔어요. 아...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아, 둘 중에 한 명은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둘째도 물론 나으면 너무 사랑하겠지만 이한이가 하고 싶은 거에 몰빵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좀 커요. 그렇긴 해. 그것도 또 맞네. 그럼. 근데 또 신랑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그치. 그 삼남매끼리 정말 똥줄 뭉쳐 살았잖아요. 그치. 근데 만약에 그때 자기가 외동이었으면 이걸 못 견뎠을 것 같다는 그 말도 네.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. 맞아요. 그때의 그 위안이 네, 헷갈려요 아직은. 그런 또 상황이 있었구나. 네. 가정 환경이 다 다르니까. 싸우더라도 절대로 각방을 쓰면 안 돼요. 둘이는 꼭 무조건 싸우더라도 정말 꼴보기 싫고 믿고 하더라도 꼭 한 방에서 꼭 주무셔야 돼요. 기질 자체가 싸울 때는요 불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런 파장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. 둘이 이렇게 싸울 때는 싸우면요. 그렇죠. 자기들이 막 불같이 싸울 때는 있잖아요. UFC 같이 막 권투 같이 막 이렇게 싸움 박질을 하다가 딱 방에 들어가면 그게 갑자기, 연장이 돼요. 아, 그래서 무슨 소리가 바뀌었다가 이제 그렇죠. 무슨 소리도 막 나. 아, 근데 그게 이제 퇴폐적인 그런 소리도 날 수가 있고 막 이렇게 그렇죠, 그렇죠.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지, 그렇지. 어? 네네네. 그래서 그 속궁합이 한 80점에서 90점. 와, 궁합은 40점이고 속궁합이 90점이야. 와. 그게 그런 사례가 있는 게 처음에 이제 결혼했을 때 싸우잖아요. 그럼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. 그 결혼하면은 이제 부부끼리는 싸워도 각방 쓰면 안 돼. 라는 말을 하잖아요.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. 막 싸웠어요. 싸우고 막 이렇게 갔는데 먼저 이제 방으로 들어가 있고 저도 이제 방을 들어가서 한 침대 누우니까 희한하게 그게 또 풀리더라고요. 저희는 그게 더 그치. 심하다라는 거죠? 네, 그게 되게 심해요. 좀 싸울 때 서로 이제 등 돌리고 자잖아. 그래도 우리 지훈 씨가 발꾸락으로 좀 이렇게 건드려봐. 그럼 바로 반응이 와요. 오래 못 가요. 네, 애교에 약하더라고요. 맞아요. 저는 누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바로 싹 풀려요. 내년에 한 5월달, 6월달에 자식이 또 생기는 운이거든요. 내년 5월이요?